숫자 2 같은 걸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가 되지 않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. 네. 이상하죠? 그다음에 머리. 물음표 같기도 하고. 그다음에 눈. 이런 식으로 서 있기도 하고, 날개, 뻗치고. 이렇게 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. 쉽죠? 다리 좀 이상하다. 다음에 뭐, 이제, 수평선 있잖아요. 수평선에. 수평선. 그쵸? 여기 이제 뭐, 해가. 이전의 모습. 이런 모습들. 살짝 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리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 되죠. 그렇죠? 그러면은 이제 노을 질때 백학이 날아가는 거죠.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좀 작게 약간 뭐 물음표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불이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날개같이 날개 쉽죠? 네. 샌드아트는 뭐 편하게 자신이 이렇게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면 이거 아까 말했듯이 네. 노을 지는 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. 이게 뭐 저쪽 태양이 또 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학이 날아가는 거니까 한두 마리 정도.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가능하고요. 오늘은 백학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 기초 샌드아트입니다.